다 먹고 봐봐. 얘들 다둘다 뺏어 먹으려고 하잖아. 야, 야. 안녕하세요, 알량 농장입니다. 아, 오늘은 딸기 팩맨, 스트로베리 팩맨들을 촬영해 볼 건데요. 엄청 많이 나왔는데 이 정도는 아직 절반 정도밖에 안 되고요. 얘들의 퀄리티에 대해서 살짝 설명을 하려고 해요. 애프리콧, 일단 애프리콧이 이런 애들을 말하고요. 이런 애들도 애프리콧, 살구색이란 뜻이죠. 애프리콧은 애프리콧들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전형적인 스트로베리 색깔, 이런 색깔. 그 다음에 요즘은 스타파이어라고 좀 떠올라요. 이런 애들 스타파이어. 근데 사실 이런 걸 스타파이어니 뭐니 해도 다 원래 있던 이름들이요. 저는 블러드 팩맨이라고 불렀고, 스트로베리 파인애플이라고도 불렸었고, 뭐 스타파이어라고도 불리고, 뭐 괜히 이름만 갖다 붙이는데 뭐 그럴 거예요. 이런 애들은 썬키스트라고 분양을 하는데, 뭐 또 알비노 카모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죠. 근데 알비노 카모란 말이 참 잘못된 말이긴 해요. 카모, 국방색이란 뜻이잖아요. 근데 국방색이 아닌데 왜 국방색이야? 그냥 카모 팩맨이 알비노가 더 씌워졌다는 건데, 그냥 원래 부르던 명칭 썬키스트가 더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스타파이어, 스트로베리 파인애플, 뭐라고 부를지 모르겠는데, 스타파이어가 이름이 직관적으로 멋있잖아요. 그러잖아요, 스타파이어 이름 멋있잖아. 그래서 스타파이어를 아마 분양을 해서 세 가지로 나눠서 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애프리콧하고 스트로베리는 가격이 균일하게, 썬키스트는 저렴하게, 스타파이어는 비싸게 분양을 할 예정이고요. 사실 분양 가능한 마릿수가 거의 없어요. 왜냐면 저희가 다 납품 보낼 애들로 거의 다 빠져있기 때문이고요. 와, 얘 이쁘다. 아, 얘 진짜 이쁘다. 좀 말랐다. 꼬리 들어가면 진짜 이쁘겠다. 이야, 일단은 뭐 이쁜 일들 많습니다. 이쁜 일들 많죠. 자, 일단은 이번 주 영상은 사실 찍을 건 별로 없고요. 팩공이나 좀 보여드리고 넘어가 봐야겠다. 자, 여기까지 알량민장이었습니다. 넘어가 볼게요. 자, 안녕하세요, 알량민장입니다. 다양한 발색에 가진 팩공이들이 있죠. 뭐 어차피 다 크면은 발색이 되긴 해요. 이번에 수입 들어온 수입산 팩공이들이고요. 팩공이가 작고 여리단 이미지가 있는데, 절대 아닙니다. 팩공이는 먹성이 미쳤어요. 팩맨보다 먹성이 좋고요. 팩맨보다 싸나워요, 얘들은. 팩맨보다 사람을 잘 물어요. 물론 얘들이 작아서 데미지가 없을 뿐. 거기가 좀 컸나봐요. 얘가 잘 못 먹네요. 지금 아까 먹은 옆에 친구가 먹이 반응이 보이는데 지금 주지 말고. 아, 얘가 뺏어 먹었다. 아, 그럼 얘들 여러분들 주의하실 점이, 낭서류는 굶기시는 게 차라리 나아요. 더 먹이실 바에는. 얘는 지금 아까 먹이를 너무 큰 걸 줘서 겁먹었나 본데, 사실 팩공이들한테 그런 건 없어요. 팩공이들은 웬만해서는 다 먹습니다, 그냥. 잘 먹자. 지금 제가 먹이를 전체적으로 너무 많이 줬어요. 이렇게 주시면 안 됩니다. 지금 사실 제가 이거 퍼스펙트 팩맨 먹이 주려고 해놓은 건데, 일시적으로. 그리고 얘들 이상한 거 봐봐요. 이렇게 먹이를 크게 줬는데 뺏어 먹으러 또 오는 거 봐. 더 먹고 봐봐. 얘들 다 둘 다 뺏어 먹으려고 하잖아. 야, 야. 팩공이 먹성이 이래요. 야, 진짜 뺏어 어떡해, 엄마. 또 먹지 마. 팩공이들이 생각보다 먹성이 좋고 생각보다 공격적입니다. 그냥 작아서 귀여울 뿐이에요. 자, 이번에 팩공이는 5마리가 들었고요. 한 마리 20만원입니다. 팩공이들은 분양가 얼추 있는 편인데 그래도 이전보다 많이 저렴해졌어요. 잘 먹는다. 팩공이들은 먹성이 진짜 장난이 아닙니다. 알아서 다시 주워먹는 것 봐. 이번에도 알아서 주워먹는? 아니네. 먹이가 좀 큰 감이 있어요. 자, 귀엽습니다.
해꿍이는 퍼시픽 펭귄보다도 훨씬 더 작게 자랍니다. 엄청 소형으로 자라는 펭귄이고요. 또 뱉었어? 아, 펭맨이래. 얘들은 펭맨이 아닙니다. 펭맨 근현종 정도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. 일단 펭맨하고 속 자체가 다르고요. 펭맨하고 같은 산지에 살긴 해요. 퍼시픽 펭맨보다도 거의 절반 정도로 작게 자라고, 다 커봤자 5cm 정도로밖에 안 큽니다. 엄청 작게 자라는 종이에요. 네, 일단은 수입도란 팩공이 영상이고요. 이외에 뭐 퍼시픽 펭맨이나 픽시프로도 들어왔는데 걔네는 너무 자주 찍어서 좀 넘어가 보고요. 이번 주 영상은 여기서 마쳐보겠습니다. 이번 주 영상이 나온 애들은 다 알량농장 홈페이지에서 입양이 가능하시니까 네이버 검색창에 알량농장 검색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알량농장이었습니다. 뿅.